한 남성이 여성을 쓰러뜨리고 둔기와 주먹으로 마구 때립니다. 남성은 여성이 메고 있던 가방끈으로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. 여성은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남성의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. 경찰차가 지나가지만 차에 막혀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본 시민 일부는 그냥 지나칩니다. 피해 여성은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. 가해 남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. 사건 현장입니다. 남성은 이 도로 옆길에서 8분 동안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. 남성의 폭행은 지나가던 시민이 제지하면서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당시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남성의 범행 동기는 더 황당합니다.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, 여학생이. 그게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고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. 여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. 이런 사태가 해도 이 정도 형량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니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경찰은 50대 최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